TV. 자, 계속해서 NA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이제 헤카림이 나름대로 잘 성장했습니다. 다이러스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얼어붙은 건틀릿을 AP 조합을 상대로 꺼내들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뭐 탑 라인전이라던가 바텀 스플릿 운영에서 럼블을 솔로킬을 따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건 사실인데 약간 아이템 트리에서의 좀 오점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TSM 선수들이 역시 저력 있는 선수들, 스프링 시즌 때 1위를 기록했던 선수답게 운영 싸움에서 정말 기가 막혔죠. 그렇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드래곤 싸움도 다 가져가고 바론도 먹고 네. 깔끔했습니다. 정말 네. 기가 막힌 플레이. 기가 막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팀 드래곤 나이츠와 그래비티 게이밍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수 명단 확인해보도록 하죠. TDK 팀 드래곤 나이츠입니다. 현재 1주차는 뱅카드 3장 모두 박탈, 거기 추가적으로 미드 원딜 서폿이 식스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의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그렇죠. 거기다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도 어제 경기에서 에너미 e스포츠 선수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팀 분위기가 별로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분위기를 잡고 가느냐가 중요해지겠죠. 이 둘 중 한 팀은 무조건 이기고 지죠. 0승 2패입니다. 네. 한 팀은 0승 2패, 한 팀은 1승 1패. 체면을 어느 정도 이제 챙기느냐 아니면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팀이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기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미드 원딜 서폿이 서브 멤버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캐즈 선수의 운영 능력, 오더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커버를 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오늘의 마지막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 무브 선수도 플레이에 좀 수정이 필요하고 TDK 같은 경우에는 멤버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식스맨이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1주차를 1승 1패로 마감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시즌 앞으로 8주, 8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은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반면에 네. 네.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은 이번 경기를 무조건 승리로 가져가야죠. 네. 뭐 저 양팀 모두 가져가긴 그렇죠. 해야 됩니다.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정규 시즌 스프링 시즌 때 5위를 기록했던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를 이겨가지고 1대1 구도로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하는 사원의 구수조각인 한 명이 알텍 선수까지 기용을 했는데 그렇죠. 그 북미에서 1티어 원딜러라고 불리었던 알텍 선수를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텍 선수의 영입이 거의 무의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바텀 듀오 알텍 선수가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사실 알텍 선수는 나름대로 괜찮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텍 예. 선수는 잘했는데 나머지 라인이 조금 부진했던 게 어제 경기에 조금 안 좋은 흠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이제 무브 선수의 1부 리그 데뷔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누 정글을 가져왔는데 별다른 이득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시야성을 빠르게 구비한 건 맞습니다만 그 후에 있을 오브젝트 싸움이라던가 뭐 시야 주도권이 전부 다 뺏기는 구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무브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약간 이 토템형 정글러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암무빙은 잘했어요. 암무빙은 계속해서 잘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눈덩이를 던진다던가 아니면 버프를 준다던가 오브젝트 컨트롤을 챙긴다던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됐거든요. 눈으로요. 분명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플레이는 좋았습니다만은 그 나가기만
했지 별다른 성과를 받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는 나간 다음에 성과를 받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뭐 누누가 아니라 뭐 다른 정글러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라가츠, 렉사이, 아, 네, 네 뭐 이 세주안이도 있고 오늘 나온 자크 정글도 있고요. 그렇죠. 이블린도 있고 리신도 있고 정글러들은 많아요, 네. 넘쳐나기 때문에 피들스틱도 있고요. 네. 네. 잘 가다가 왜 굳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피들스틱에 대한 미련은 아직까지도 못 버리네요, 제가. 네,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차라리 판테온을 얘기하지 그랬어요. 아, 그럴 걸 그랬네. 네, 네 알겠습니다. 판테온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요즘 현재 메타에서는? 그런가요? 네.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솔로랭크를 돌렸을 때 판테온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 정글이라던가 탑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피들스틱은 본 적 있나요? 피드스틱은 여전히 조금 자주 나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팬픽 들어갔네요. 팬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비티 게이밍도 뱅카드가 한 장이 날아갔어요. 아마 어제 그 킨 선수가 퍼즈 걸었을 아, 때. 네, 예, 그렇죠. 예. 그 그거... 피즈의 퍼즈는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뱅카드 한 장이 날아간 듯 합니다. 이거 자세한 사항은 일단은 제가 확인해 드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6개의 뱅카드 중에 2장만 사용이 됩니다. 일단은 세라프 선수와 캐즈 선수가 솔로랭크 전적에서 니달리를 활발하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니달리는 안정적으로 밴을 하고 시작을 하고 일단 이블린을 밴을 하네요. 그래비티 게임이 자 이러면 그라가스 렉사이 다 열려있고 그라가스 렉사이 카시오페아 아지르 알리스타 마오카이 헤카림 다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TDK가 가져간 거는 그라가스예요. 그라가스 가져가면은 그래 너 그라가스 가져가 나 알리스타 렉사이 가져갈게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TDK 같은 경우에는 뱅카드가 한 장도 사용되지 않은 게 이 멤버 명단 그러니까 선수 명단을 먼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데서 오는 페널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무난하게 렉사이와 알리스타를 가져가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칼리스타를 선픽으로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칼리스타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일단 알리스타. 헤카림. 아무래도 정글 그라가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렉사이를 상대방이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 쪽은 어느 정도 숨기고 탑과 서포터들을 먼저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예, 현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비티 게이밍의 뱅카드 한 장이 날아간 건 네, 그 킹 선수의 퍼즈 때문에 맞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럼블의 고철 방패를 생각하지 않고 성기 찌르기가 데미지가 안 들어갔는데요 하고 퍼즈를 했는데 결국에는 네, 그렇죠. 무의미한 퍼즈였죠. 어제 페널티가 됐고 블라디미르와 스레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 블라디미르가 탑으로 갈지 미드로 갈지 한 번 더 숨기면서 TDK의 전략적인 요충을 어느 정도 숨겼다고 볼 수 있죠. 네. 거기다가 알리스타가 뺏겼을 때는 어느 정도 스레쉬라던가 노틸러스 그래피형 챔피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스레쉬를 먼저 가져간 모습이고요. 그래비티 게이밍의 원딜러는 알텍 선수고 우르고 이게 킨 선수가 우르곳으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미드 우르곳일지 원딜 우르곳일지는 일단 두고 봐야겠어요. 두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리신 무브 선수가 눈으로는 영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무브 선수의 어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리신 같은 챔피언도 어느 정도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확실히 헤카림이랑 리신, 알리스타가 들어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징크스 같은 약간 후반 하드캐리형 챔피언을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 확실히 궁극기가 어느 정도 너프가 돼가지고 이거 그렇죠. 징크스 활용 안 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심심찮게 나오는 챔피언이에요. 궁극기가 가까이 있을 때 확실히 데미지가 엄청나게 너프를 받긴 했습니다만 멀리서 쏘면 데미지는 그대로거든요. 네. 거기다가 징크스라는 챔피언은 궁극기 의존도보다는 패시브 신난다와 나머지 스킬의 의존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크스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휘릭휘릭을 활용한 이 폼버나 그리고 와자와자뻥으로 네.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제약하고 빠직으로 상대편에도 슬로우까지 걸어주는. 그렇죠. 스킬링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죠. 뭐 원딜러입니다. 네. 그럼요. 전 정글러기 때문에 정글 챔피언 스킬 거의 다 알거든요. 네. 네 똑같은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빅토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탑 쪽에 블라디미르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AP 기반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헤카린과 알리스타가 조금 더 기분 좋은 출발일 수가 있죠. 그렇죠. 상대편의 어느 딜을 좀 감소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꽤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빅토르가 나오게 됐을 때 항상 맞상대로 나오는 게 카사딘과 아지르였거든요.
과연 이 킨 선수의 선택은 뭐가 될지. 네, 숨겨둬야죠. 물론 연습한 기록은 있긴 합니다만은 알리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바드가 락이 된다면은 좀 미드 바드, 미드 아무 뭐 네. 재밌어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재밌기만 하지 상대방들은 약간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승리하면 기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픽 킨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씹어 먹으면서 고민에 잠겨 있는데 말파이트! 미드 말파이트죠 이렇게 되면은? 킨 선수 그렇죠. 이게 말파이트가 좋은 이유가 미드 헷갈림! 그렇 아니야 아직 아니야 총명 천리는 뭐죠? 뭐하는 짓이 도대체 이 신성한 저기요 SS에서 정말 재밌게 왜 그러죠? 하운처님 네 스펠은 똑바로 드셔야죠. 네 물론 미드 말파이트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강력한 이니시에이팅을 해줄 뿐더러 알리스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거기다 헤카린과 리신, 용의 분노, 그림자 맹습으로 이니시에이팅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TDK 선수들의 조합도 정말 강력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침묵을 넣어줄 수 있는 빅토르의 궁극기, 거기다가 광범위한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블라디미르의 혈사병, 거기다가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왔을 때 그라가스의 술통폭발로 진영을 붕괴시켜줄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타를 누가 먼저 여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네, 관객들도 지금 굉장히 신났거든요. 와우, 미드 말파이트! 아, 이거 티켓값 굳었네.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약간 유니콘스 오브 러브 팀의 조합이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약간 이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느 정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픽은 항상 이 유럽에는 유니콘스가 있다라면은 이 북미 쪽에서는 그래비티 게이밍에 킨 선수가 있거든요. 미드 말파이트, 뭐 미드 럼블, 미드 헤카림, 그냥 뭔가 안 나올 것들은 다 꺼내요. 그렇죠. 약간 미드 바로스 정글 샤코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한국에는 또 이 스페노의 미드라이너 사신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드 막 마오카이도 하고 그런 선수예요. 와우. 확실히 이 미드 쪽에 뭔가 좀 특이한 선수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륙별로. 물론 즐겜 픽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합의 안정성만 놓고 봤을 때는 미드 말파이트도 괜찮은 픽이에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팀 드래곤 나이츠와 그래비티 게임이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NALCS 썸머 1주차 두 번째 날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블루가 TDK, 레드가 그래비티 게이밍이에요. 자, 확실히 이번 게임의 핵심 포인트는 네, 말파이트죠. 네. 예. 아, 갑자기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일단 죄송하고요. 네, 말파이트가 핵심입니다. 말파이트가 이니시에이팅을 영어누는 순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의 조합은 징크스를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 전부 다 돌진입니다. 자, 일단 AP24로 보였거든요. 미드 말파이트 킨 선수. 미드 말파이트가 AP론을 듬으로써 어느 정도 데미지도 감당할 뿐더러 탱커 역할도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말파이트는. 네. 거기다가 말파이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스킬의 마나 소모량이 조금 많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플라스크 포션을 시작함으로써 라인 전수 빅토르를 상대로 버티겠다라는 의도죠. 사실 이런 어떤 특이한 픽이 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즐겜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수들은 프로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온 픽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돼요. 킨 선수가 지금 미드 말파이트를 꺼냈었는데 다른 챔피언으로는 미드 자르반을 솔로 랭크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워낙 이제 특이한 챔피언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킨 어디로, 선수는 네. 네, 어디로 튈지 몰라요. 미드 헤카림도 또 좋아하고요. 자, 오, 세라프와 알테기서로 마주쳤습니다. 일단은 헤카림이 강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리신과 함께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탑쪽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알리스타가 네 와드를 지금 블루 진영에다 설치를 해놨죠. 그라가스의 정글 루트를 파악을 해놨습니다. 지금 서로 강타 있으니까 살짝 나눠쓰면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요. 무브 선수 어제 눈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리신으로 뭔가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거 딜 교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신과 헤카림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알리스타가 강력하게 호응을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4인 다이브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쉬가 일단 올라갑니다. TDK 쓰레쉬가 올라와도 살짝 불안한 게
알리스타와 헤카림 리신이면 충분히 잡고 빠질 수 있는 구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라카스까지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따 쓰레쉬가 와드로 견제를 하고 있네요. 거기 그라카스 냄새를 맡았는지 일단 상단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신과 헤카림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빅토르가 와드를 설치해서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살짝 뒤로 빠지는 느낌이죠. 네. 무브 선수가 움직여서 와드 설치한다는 것까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TDK. 자 일단 간단한 핑이 찍혔는데 베이비 선수가 와가지고 마크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마가 됐고요. 카운처가 순간이동 활용해서 바텀 라인으로 내려옵니다. 랩맨 선수가 라인을 제대로 얼어붙어 놨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자신의 라인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보통 비수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클린즈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회복을 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신과 헤카림, 말파이트와 알리스타 거의 다 에어본이거든요. 그렇죠. 정화는 에어본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를 들기보다는 회복이 네. 에어본은 정화로 풀리지 않습니다. 네, 정정할게요. 네. 괜찮아요. 자유로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그렇죠. 본인이 짚고 넘어갔어요. 네,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넘기는 것도 하나의 지혜죠. 또다시 먹잇감이 되고 싶은 건가요? 제가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기려 했는데 네. 본인이 그냥 예, 먹잇감이 되려고 방금 전에 옆에서 약간 하이에나의 눈빛이 아 그럴리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드 쪽에서 킨 선수가 계속해서 질견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신이 지금 경비대의 길잡이를 빠르게 구비한 반면에 평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죠. 방금 비처럼 이동해서 하운처의 몸에 관통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리신은 빠르게 경비대의 길잡이를 간 반면에 그라가스는 먼저 신발을 구비했거든요. 아무래도 날카로운 갱킹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라가스가. 네. 그에 반면에 리신은 어느 정도 경비대의 길잡이 강타로 자신의 정글링에 힘을 실어줄 뿐더러 레벨링에서 앞서 나가겠죠. 오, 굴렁쇠 한 방이. 힙굴렁쇠예요 저거.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AP가 24로 시작했던 말파이트이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전형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넣어줄 수가 있고 패시브로 비수 선수의 스킬 데미지를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비수 선수 입장에서는 저 킨 선수의 말파이트가 정말 어처구니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뭐 아지르 정도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말파이트가 나오더니 네. 예, 그냥 계속해서 굴렁쇠 굴려주고 있어요. 괜히 기분 나쁩니다. 그 굴렁쇠가 안 아프면 모를까 또 그렇죠. 굉장히 아프죠. 막 꽉 엄청 세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잔잔하게 아파요. 거기다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말파이트가 계속해서 굴렁쇠를 굴리면서 빅토르의 체력을 깎아놨기 때문에 말파이트가 6레벨 때 궁극기를 쓰면서 점화와 함께 리신의 갱홍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비시 선수가 포션을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킨 선수의 마나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헤카림이 계속해서 라인을 푸시하고 미드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팀 드래곤 나이츠 선수들이죠. 자 라인 클리어 굉장히 좋습니다 킨. 자 그런데 리신과 헤카림이 처음에 그라가스의 루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 정글에 들어갔던 것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플레이죠. 공주로드 미디도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거 한번 노려볼만하죠. 무브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즈가 한번 내려오고 일단 칼날부리에게 강타를 사용함으로써 와드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케이즈가 맞죠. 케이즈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헤카림이 라인을 빠르게 밀긴 합니다만은 CS 수급이 블라디미르에서 턱없이 부족하죠. 오 리신 한 번? 경비대의 길잡이와 롱수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솔로 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오 이거 일단 그래비티 게이밍 굉장히 좋아요. 일단 상대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말파이트가 빅토르를 집으로 귀환을 시켰고 그라가스가 미드 커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타이밍이죠. 확실하게 미드를 좀 묶어놨던 것들이 유효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브 선수 깔끔하게 드래곤 가져가네요. 첫 번째 용을 7분 29초에 가져갑니다. 이야 이건 무브 선수 어제 못다한 플레이를 지금 경기에서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보여주고 있죠. 눈으로 해야 될 걸 리신으로 하네요.
굉장히 예 마성의 선수입니다 부부. 보통 지금 타이밍에서는 리신이 저런 플레이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사실. 거기다 대회거든요. 솔로 랭크가 아니고요. 네. 자 거기다가 킨 선수가 확실히 데미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방출의 마법봉 아이템 선택을 먼저 했거든요. 도란링 두 개. 음전자의 망토라던가 조화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를 아이템을 가지 않는 빅토르 같은 경우 저 굴렁쇠 데미지 한방 한방이 더욱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마나 관리가 힘든 말파이트 때 블루버프까지 받게 되면 정말 그 견제력 하나만큼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저 완전 고맙죠. 저 이렇게 되면 비주 선수가 지금 라인전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용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레이저의 힘을 실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고요. 그렇죠. 뭔가 이 상품명 같은데 뭐 먹인 무슨 뭐 이런 녹차 먹인 돼지 이런 것처럼 블루 먹을 말파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비싸요 저거 명품입니다. 지금 킨 선수도 어느 정도 라인 클리어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세라프 선수가 헤카림을 상대로 압박을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미드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킨 선수가 굴렁쇠 몇 번 돌리면은 빅토르가 정말 뼈도 못 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니시에이팅도 열 수 있는 빅토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음파가 안 받았어요! 음파가 안 받았어요! 음파가 안 받았어요! 아... 자 하지만! 초강력! 초강력! 초초강력! 로켓! 알잼! 이야 진짜 아까웠어요! 진짜 맙소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갔으면! 맙소사 진짜 맙소사입니다. 아 진짜 오마이갓이네요. 와 진짜 아까워요 빅토르 입장에서는. 진짜 예쁜 그림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방금 전에 킨 선수가 굉장히 매끄럽게 전멸 궁극기가 이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궁극기 전멸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였거든요. 어, 자, 사용성 대해서 알짱이 이거 포탑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알트 근데 베이비. 너무 많이 맞았죠? 베이비 한 번 더 베이비. 아, 같이 났습니다. 한 번 더 베이비. 예. 어, 뭔가 굉장히 좀 굉장히 웃겼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일단 오, 저쪽 시아와드가 정말 신한수가 됐죠? 자, 탐지레드 돌렸는데 없으니까 아마 와본 겁니다만은 이미 TDK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 저쪽에 시아와드가 있는 것을 리신이 눈치챌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누가 저기다 와드를 깔겠습니다. 여기 어, 깔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초코맨이 사바를 강타 쓰고 세라프 하운처 계속 딜기한 걸어준대. 하운처 선수가 지금 레드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딜기한에서 이득을 챙긴 거고. 이야 이거 리신이 바텀에 있는 걸 알죠. 자 캐즈 넘어옵니다. 캐즈 와드를 봤습니다. 하운처 지금 양팀 라이너들 모두 다 정글러가 어딘지 알죠.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브가 뭐 상단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말파이트의 궁극기가 돌아왔고 알리스타의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전멸이 없는 빅토르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로밍 플레이도 로밍 플레이일 수도 있어요. 그 상대편의 투명 감지 와드를 제거하고 무브 선수 비슈가 칼날부리 먹는 강타지. 아, 예. 아, 그렇죠 하드리씨 감사. 그렇죠.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사장님까지 나오네요. 네. 네. 자 여기서 지금 알리스타가 미드 쪽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파이트가 끊을 수 없는 힘으로 그냥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대로 순식간에 삭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방어까지 쓰고 이거는 비슈 선수의 숨통을 막겠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빅토르가 아무리 레이저 광선으로 라인 클리어를 할지라도 퀸 선수가 순식간에 네, 궁극기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자 이제 용 1분 3초 남은 상황에서 어, 헷갈리지 마세요. 텔레포트! 텔레포트! 자 베이비가 위험하고 루시안도 위험해요. 하지만 베이비를 먼저 돌려줘. 왜냐면 랜턴이 있는 베이비거든요. 그렇죠. 자 용의 분노 컴온 베이비 용의 분노. 자 무브 커버 채버 들어가고 어느 용으로 무브 잡혔습니다. 버스 블러드 잡혔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싸움을 지켜봐야 됩니다. 징크스가 합류가 약간 늦었어요. 버닝필드 궁극기 아직 살아있고요. 자 캐즈 넘어가 캐즈 슈터 폭발로 상대편을 밀쳐내면서 일단 전투를 소환 상태로 만듭니다. 1대 교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징크스가 킬을 기록한 것과 쓰레쉬가 킬을 기록한 건 천지 차이죠. 그렇죠. 일단은 퍼스트 브로드를 베이비가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베이비였죠. 그렇죠. 슈퍼 베이비. 자 일단 알텍 선수가
킬을 챙기면서 기분 좋게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킨 선수가 아직까지 끊을 수 없는 힘이 궁극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수 선수는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저마도 지금 돌아왔거든요. 궁극기에 저마까지 있는데 어우 네. 레이저빔 계속해서 긁힙니다. 킨 많이 아픈데요 저거는. 자, 그래도 여전히 탑에서의 CS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블라디미르가 후반에 어느정도 강력한 데미지를 뽐낼 수는 있어요. 거기다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초반에 빠르게 드래곤을 가져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지금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무브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캐즈까지 이거 확인했어요. 설치를 해줘야죠. 자, 하운처와 세라프는 계속해서 길교환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버티죠. 근데 이거 한번 혈사병이 없네요. 혈사병이 있었더라면 한번 하운처 선수를 킬각을 노려볼만 했었는데 아무래도 세라프 선수가 방금 전에 바텀에서 텔레포트로. 오, 설마 네. 이거 그냥 들어갑니까? 네, 네, 안 되죠. 타워 데미지 지롬.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좀 아픈 가운데 일단은 네, 현지 이 송출화면도 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송출화명이 그래프트 게임 선수를 탑라이너로 어느 정도 저격한 것 같죠. 헤카림의 약간 암흑성, 네, 약간 어두운 미래를 좀 반영하는 듯한 그런 화면이었고. 자, 화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장면이에요. 아까 그 장면들.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은 리신이 기동력의 장화를 먼저 구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라가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도권을 잡아 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네. 다시 봐도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돌도 불에 장기간 노출되면은 뜨겁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방출의 마법봉을 두른 돌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고요. 네. 리신이 이런 돌거북을 잡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음번에 드래곤 싸움에서 네.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알리스타가 돌아옴으로써 미드 1차턴을 미는 것은 아무래도 시야 주도권 싸움에서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오! 전멸 박치기! 거기다가 그림자 맥스까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베이비를 보내버렸습니다. 정말 베이비가 날아갔죠? 그렇죠. 온마이 베이비. 자, 이제 그래비티 게이밍 다시 한번 하단부로 내려갑니다. 용 확인했고요. 미드 쪽을 일단 이킨 선수가 혼자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확실히 미드 1차 타워를 밀고 시야 주도권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드래곤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근데 그림자 맹습이 없는 헤카림! 자, 여기서 수혈 한 번만 더! 한 번 더! 아이고, 저게 아슬아슬하게 또 선혈의, 선혈의 파도 거리가 닿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네, 맞았죠. 자, 하운처 말 달리자.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미 세라프는 집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빠른 타이밍. 자, 일단 집으로 귀환했는데 이거 알팀은 집으로 귀환했거든요. 버니 피병 공격기가 이거 전멸 써야죠. 전멸 안 쓰게 되면 위험합니다. 자, 일단 밀쳐내고 위쪽으로 전멸. 네. 그렇죠. 전멸을 쓰지 않았었더라면 아무래도 궁극기에 지속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는데 빠르게 빠지는 판단 좋았습니다. 이쪽은 상대편의 전멸을 빼는 베이비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이디 얘기한 거야. 이게 무슨 포인트는 아니죠. 이상하게 베이비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네. 자, 그래도 아까 전처럼 말파이트의 강력한 이니시에이팅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TDK 선수가 그 말파이트의 강력한 이니시에이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킨 선수 이거 지금 딜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심연의 올을 먼저 왔거든요. 왜냐면 저 심연의 올 아이템 선택이 굉장히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쉬를 포함한 나머지 챔피언들이 4AP 조합이다 보니까 저 심연의 올로 어느 정도 전부 다 커버를 친 느낌이 있어요. 그 사이 알텍은 바텀을 밀기 시작합니다. 네, 슬금슬금 오고 있거든요. 죽음의 그림자. 그라가스도 뒤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오 램맨 지금 크리티컬 터졌죠. 아, 네, 레턴을 못했어요. 앞법기를 썼죠. 끈질 추격을 앞으로 쓰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램맨. 아,
이건 정확한 랩맨 선수의 실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수였어요. 그렇죠. 물론 알텍 선수의 와닥와닥뽕 위치가 굉장히 좋았던 건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쓰레쉬의 랜턴도 닿지 않은 거리에 끈질긴 추격을 쓴 거는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그렇죠. 지옥으로 가는 끈질긴 추격이었어요. 자, 캐즈 선수가 상대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파이트 궁극이 썼죠? 말파이트 궁극이 썼는데 왜 위쪽을 잡지 않죠? 굳이 볼 필요 없다는 건가요? 일단 비신을 살았고요. 네. 궁극기까지 썼는데 정성스럽게 썼는데 킨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이 아소카노 옵저버.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파이트가 궁극기를 써가지고 킨 선수를 끊어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게 징크스의 궁극기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렇죠. 한 번쯤은 노려볼만 했었는데 네. 그냥 안전하게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넘겨주네요. 그 사이에 세라프가 넘어오면서 랩맨까지 합류했습니다. 헤카림이 넘어오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미드 1차타에 피를 많이 깎는데 성공을 했죠, TDK. 자, 이제 TDK 선수들이 슬금슬금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미드 쪽이 직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네, 이거 보여줘야죠. 그렇죠. 꽝 받고 굴렁쇠 돌리니까 반피 이상일까요, 쪼? 그러니까 회복까지 쓴 겁니다, 저게. 회복 안 썼더라면 살짝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죠. 야, 이거 지금 비수 선수가 라바돈의 죽은 모자 아이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라바돈의 죽은 모자를 갈 선택이 조금 이상하죠. 심연의 올이라던가 아니면 조화로운 성배를 가는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를 가는 게 맞는 선택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거기다가 말파이트가 외국 업그레이드를 빨리 했습니다. 거기 지금 와드도 아예 그냥 촘촘하게 박아놨고 베이비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바텀 1차 타워를 서로 등가교환한 형태고 지금 바텀 듀오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타워를 조금 더 압박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키 선수가 미드라인에 서서히 밀기 시작합니다. 루시안을 플레이하는 랩맨 선수가 키 선수를 막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말파이트가 W 스킬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무브가 한번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용의 분노로 배달시키겠다는 의지인데 알리스타의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이버도 생각해볼 수 있죠. 근데 블라디미르 위쪽으로 텔레포트. 자, 가면 음파 날렸는데 이제 랜턴 그냥 베이비도 넘어갔어요. 베이비. 자, 키누입니다. 일단 하운초도 텔레포트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진영을 잘 봐야 돼요. 자, 아래쪽에 베이비 물렸고 세라프의 궁극기가 제대로 들어갔죠. 무브가 위험합니다. 무브 위험하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은 포지션입니다. 현재 2대1 교환이에요. TDK가 지금 손해입니다. 일단은 정글 하나 내주고 바텀 듀오를 잡아내는 성공하는 크래비티 게이밍이에요. 리신의 전멸 하나를 쓰고 쓰레쉬와 루시안의 전멸을 뺀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에서 퀸 선수가 올라왔고 아직까지 궁극기가 살아있는 것은 말파이트예요. 자, 버니피표 궁극기 쓰고 포탑업으로 끌어준 것 동시에 말파이트가 합류하고 있거든요. 세라프가 알텍을 노려봅니다만 거리를 벌려놓고 있고 전멸까지 썼습니다. 말파이트 퀸와이어 퀸 말파이트. 자, 피형도이 빠졌어요. 자, 꽝! 끼우고! 근데 후속들이 없죠. 네, 오히려 퀸이 이러고 합니다. 대략 퀸이 퀸 전멸 받았고요. 퀸님? 네.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우직한 플레이어였습니다, 퀸. 방금 전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징크스의 체력도 고르지 못했을 뿐더러 헤카림이 집으로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무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과감한 판단이 흠집이었죠. 예. 자, 베이비 선수가 일단 상대편의 이 정글 캠프 쪽 와드 설치해주면서 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그 사이에 랩맨이 미드 1차를 밀어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TDK. 자, 일단 양팀 탑라이너가 모두 텔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다음 드래곤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를 무난히 주면 안 되죠. TDK. 네.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모여야 돼요. 자, 물론 지금 양팀 선수들의 궁극기 상태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포지셔닝 하나에 따라서 한타 승패가 나는 게 됩니다. 자, 일단 TDK 선수들이 모두 모이고 있습니다. 자, 무브 선수가 무브가 혼자 있다면 왜 무브님 아니 무브 선수 용의 분노가 너무 험하게 빠졌죠. 그렇죠. 자, 이거는 고스란히 TDK 선수들이 드래곤 가져갈 것 같은데요. 물론 리셋 다시 한번. 자, 무브 선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자, 여기서 일단 강타 그라마스 먹었습니다. 여기서 전패 배치기 이니시에이팅. 자, 무브 전멸이 없거든요. 랩맨이 마무리 짓고 베이비가 추가합니다. 자, 탓을 짓지. 방금 전에 무브 선수가 블라디미를 봤었더라면은 예. 빠졌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무브 선수가 의문의 플레이들 좀
많이 하고 자,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드의 차 타워를 밀었던 TDK 선수들이 바텀에서 밀려오는 CS를 바탕으로 미드 2차, 아 바텀 2차까지 밀어내게 된다면 정말 완벽한 이득을 챙기는 거죠. 자 슬금슬금 내려간다 그래비티게임. 여기서라도 버텨내기 때문에 꾸역꾸역 지금 라인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스태틱의 단공과 무한의 드공을 빠르게 구비했던 11호. 근데 여기서 킹이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이좋게 뭉쳐있을 때 자 헤카림 달려가고요. 아 쿨까지 써서 네 지니까 막아냈습니다. 베이비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팀 미드라이너와 원딜러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강력한 이니시에이팅을 가지고 있는 건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거든요. 자, 그 사이에 탑 1차가 파괴가 됐습니다. TDK 지금 블라디미르가 약간 잡상인 템트리를 가고 있죠. 완성되는 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에테르의 환영을 갔더라면은 네, 루덴의 메아리를 가는 선택일 수도 있고 추적자의 팔목 보드로 가면 조냐의 모래시기로 간 건데 일단은 아이템 선택에 의문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킨 선수는 쓸데없이 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딜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은 TDK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AP 챔피언이 말파 랜맨 한 번 더 위험하죠? 자 근데 베이비가 일단은 아군을 좀 살려놓고 있어. 랜턴까지 태워놓고 자 일단 위치만 보면은 리신이 뒤쪽으로 파고들어오고 알리스타도 전멸이 있고 궁극기도 있다 보니까 한번 이니시에이팅 열어볼만 하죠? 자 일단 미니언 웨이브 제거하면서 시간 벌었습니다. 랜맨 그라가스와 블라디미르가 탑 쪽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비트 게이밍 선수들이 바텀 2차 타워를 압박을 시켜준 건데 루시안이 궁극기로 깔끔하게 라인을 밀었기 때문에 미드 2차 타워로 다시 한번 배회를 하는 거죠. 일단 세라프는 상단부로 이동해 있고 그 사이에 무브와 킨이 미드 2차 한번 압박 넣었습니다만은 랜맨과 비슈 캐즈까지 합류를 하면서 일단 미드는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세라프가 탑 2차 타워를 압박시켜주고 있긴 합니다만 하운처 선수는 민병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인에서 어느정도 주도권 잡아갔는데 리신과 말파이트가 움직입니다. 움직임을 모두 체크를 했어요. TDK 세라프가 전멸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 세라프 포기하고 미드 2차 타워를 밀겠다는 TDK 선수의 판단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지금 세라프도 살았어요. 그렇죠. 일단 미드 쪽으로 시선 분산시키면서 살려보내는 성공합니다. 헤카림이 민병대 텔레포트로 뒤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시동 걸어요. 시동 말파이트가 이니시에이팅 열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헤카림의 선택은 탑존입니다. 아무래도 이니시에이팅이 강력한 챔피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비트 게이밍 선수들이 위험하거든요. TDK 뒤쪽으로 빠지는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알리스타가 정당한 영광을 빠르게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헤카림의 이동 속도가 증가가 될 뿐더러 말파이트가 더욱더 추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렛맨은 집으로 피어나 하고 있고 캐즈 선수도 여기저기 와드를 설치를 하면서 상대편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코앞에 있는 적군의 와드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징크스가 최후의 속삭임이라던가 몰락커나 개검이란 뭐 이런 생존성 아이템보다는 BF대검을 빠르게 구비함으로써 자신의 데미지를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 징크스를 어느정도 블라디미르와 그라가스가 커버를 쳐야 됩니다. 자 킨 선수가 상대편 정글 쪽에 킵스키 와드를 설치해놓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 후브 선수는 잠시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지금 일단 TDK 선수들이 상대편 조합에 AP가 말파이트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빠르게 군단의 방패를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말파이트의 아이템이 너무나도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일단 설치된 와드들이 계속해서 투명감지와드에서 제거가 되고 있고 용도 1분 30초가량 남은 상황에서 킨 선수는 미드를 다시 한번 압박 넣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확실히 리신이 지금 좋은 아이템 선택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군단의 방패를 빠르게 올림으로써 상대방 AP 조합을 카운터 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말파이트의 전멸 이니시에이팅을 어떻게 막을지도 TDK 선수 입장에서는 난처할 텐데요. 네, 오호. 끈질긴 주기 패시브로 두 대 때리고 비수 선수가 평타로 마무리 지었죠. 와드를. 네.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의 말파이트가 뭐 아무리 잘 커가지고 궁극기로 이니시에이팅을 연다고 할지라도 전멸이 살아있는 빅토르와 루시안이 한 번 정도는 막아낼 수는 있거든요. 전공 40초 슬슬 소환사의 협곡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렇죠.
블라디미르의 다음 아이템 선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만 놓고 보면은 헤카림보다 약한 건 당연하고요. 아무래도 코어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쯤 되면 도대체 뭘 올릴 생각인 거지? 빠르게 조냐의 모래시계를 가는 게 좋긴 합니다만 루데네메아리를 갔어요. 오 세라프 블라디미르가 루데네메아리를 가는 건 제가 알기론 처음이거든요. 네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는 일단 두고 봐야겠고 조냐의 모래시계가 나오지 않는 블라디미르가 앞에서 아무래도 징크스라던가 헤카림의 데미지를 막기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죠. 이제 시야 싸움 들어갑니다. 용은 나왔고 네. 자 이거 봐야 되는 게 지금 TDK 선수들 쪽에 레드 지중의 와드가 깊숙이 박혀있거든요. 헤카림이 간다는 핑계 찍힐 수가 있어요. 헤카림 시동 걸고 있습니다. 자, 지금 킨도 전멸 궁극기로 이니시에이팅 열 수가 헤카림 텔레포트 썼습니다. 다 넘어요 뒤쪽으로 향해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파이트 궁극기 잘 봐야지. 말파이트 대박 이거 망했어요 TDK. 근데 아래쪽 세라프가 일단 지크스를 잘 마크해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베이비가 뭔가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제한해주고 있습니다만 자 램벨 살았고 허니비 선수의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 뒤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하우처가 마무리가 됐고 잘렸고 알리스가 잘렸어. 이거 오히려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 잘 싸웠는데 세라프 선수가 징크스를 마크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 말파이트가 정말 전멸 궁극기로 이니시에이팅 깔끔하게 넣어준과 동시에 헤카림이 그린자 맥주로 파고 들어간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후속들이 없었어요. 징크스를 세라프 선수가 커버를 쳐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미드 2차까지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TDK. 자 이제 욕 먹습니다. 욕 먹기 시작하는 케즈 랩맨 두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세라프까지 그렇습니다. 방금 전 교전에서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를 가지고 있던 유의점이 전부 다 뺏겼어요. 분위기도 반전이 됐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퀸 선수가 궁극기 전멸 딱 쓰고 그린자 맹스까지 깔끔하게 들어왔는데 세라프 선수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징크스를 완벽하게 마크해줬죠? 네 아무런 후속딜이 없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딜러가 있는 랩맨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하게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베이비와 케즈가 워낙 이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랩맨은 그냥 안정적으로 체력이 얼마 없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난하게 딜을 넣었고 그 결과 TDK가 용까지 가졌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 좋아요. 징크스가 지금 피바라기 아이템 선택을 하고 마법무효와 망토를 갔기 때문에 다음 아이템은 아무래도 숨은 장치를 가겠죠. 세라프 선수의 혈사병이 방금 전처럼 매섭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하운처를 계속 들고 주고 있는데요. 16레벨과 15레벨 네 달려야죠 말. 해피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운처. 자 이제 양팀이 바라볼 만한 오브젝트는 바론뿐입니다. 저 바론을 양팀 모두 가져가고 싶을 텐데요. 자 일단 포탑 주도권에서 TDK 선수들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아갔고 오브젝트도 따라왔기 때문에 오, 자 여기서 킨 전멸 없는 킨 베이비가 사용선고는 안 던지네요. 침착해요 베이비. 그렇죠 일단 그라가스가 빠르게 솔라리 펜던트를 갔기 때문에 말파이트의 궁극기도 어느 정도 무마를 시켜줄 수가 있고 헤카림의 궁극 오 자 조정한 영광 여기서 이니시에이팅이 열겠다는 건데요. 일단 비슈 살렸습니다. 네 헤카림의 궁극기도 AP 개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왔을 때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가 굉장히 큰 효율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합니다. 일단은 서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베이비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는데 요파 맞았고요. 자 지금 세라프가 위쪽에 있는 것을 그래빅댕이미 선수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드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는 건데 뒤쪽에 와드가 돼 있기 때문에 세라프 선수가 알텍 선수를 물어주기에 충분한 조건이 완성이 되고 있죠. 네. 양팀 모두 굉장히 이제 견제구만 날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바텀에서 비게이버가 쌓이는 건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 쪽이기 때문에 TDK 선수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고 어 이거 블라디미르 너무 앞에서 파밍을 했죠? 그렇죠 하운처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세라프 한 번 더 버려 우리 어 세라프 버리지 않아요 이번에? 어 이번에 한 번 쫓아왔는데 너무 빨리 녹았죠. 피해 운동에서 사용하지 못한 걸로 보였거든요. 그냥 떠있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라프 선수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를 바로 쪽에 시야 장악을 하던가 아니면은 미드 2차 타로 압박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바로 빠르게 트라이 합니다.
자 그래비티 게임이 두더기나 빠졌는데 자 킹을 노려요 베이비. 자 여기서 하운초 달리면서 이니시에이팅 열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강타가 두 개기 때문에 바론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래비티 게임이 선수 쪽의 기회죠. 자 다시 한번 사용성고 빛 나갔고요. 자 퀸 선수가 궁극기로 노려보고 있긴 한데 전멸이 살아있는 알리스타! 랩맨 물렸어요! 물리면 끝나요! 랩맨 물리면 끝납니다! 비수도 지금 전멸 쓰면서 뒤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딜루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랩맨을 정말 알리스타가 전멸 분쇄로 깔끔하게 물어줬죠! 세라프가 나오니까 이젠 랩맨이 없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바텀에서 비게이브가 몰려있는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이기 때문에 TDK 선수들은 지금 바텀 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자 1팩이 넘어와서 미니언 웨이브 정리해줍니다. 이제 슬슬 성장 격차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골치차는 동일해요. 그렇죠. 거기다 알리스타가 지금 금지된 우상을 감으로써 자신의 쿨타임 감소도 올려줬을 뿐더러 다음 아이템으로 뭐 미카엘의 도관이라던가 그런 아이템을 구비하게 되면은 징크스를 지켜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죠. 네. 분명히 지금 양팀 모두 치열하게 싸우면서 본인들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은 할 거예요. 하지만 동일합니다. 하운처 부시 안쪽에서 굉장히 대담하게 귀환을 하죠. 거기다가 지금 원딜러 간의 CS 교체가 거의 100개가량이 차이가 나고 있죠? 네? 오, 징크스는 17레벨인 반면 루션은 14레벨입니다. 원딜이 제대로 못 크고 있어요. 스탯 차이에서 막 부터 벌어질 수밖에 없는 원딜러 간의 격차를 지금 TDK 선수는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데 버텨주기 위함이 굉장히 힘들죠. 용 1분 남은 상황에서 저 원딜 간의 레벨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비책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빅토르가 탑 쪽으로 라인 클리어라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은 용 쪽의 시야를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론 쪽도 어느 정도 노려보고 있는 TDK. 세라프가 하운처라면 네, 만났습니다만 뒤쪽으로 빠지고요. 자 확실히 다음 드래곤 3스택은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둘 다 쉽게 포기할 리는 없죠. 그렇죠. 30초만 등장합니다. 이번에 욕먹으면 3스택이에요. 다음번에 드래곤 싸움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TDK 선수의 주 딜러진인 빅토르가 전멸이 없거든요. 네. 말파이트의 궁극기를 어떻게 피할지도 일단 두고 봐야겠고 루시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알리스타에게 쉽게 잘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지셔닝에서 안정적인 포지션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카림이 텔레포트가 있고 뒤쪽에 와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귀환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이죠. 네. 귀환을 끊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용을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용 나왔고 그래서 누가 먼저 두들기느냐에 따라서 전투가 달라지는데 버니피플 아이템 먼저 두들깁니다. 먼저 건드렸죠. 하지만 버니피플 궁극기를 사용하기 전에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오! 이러면 망했어요. 진짜로 TDK 선수들이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겁니다. 어허 자 용 그냥 무난하게 TDK가 챙겼어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알리스도 없기 때문에 바론에도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TDK거든요. 핑이 지금 찍혔습니다. 자, 바론 가자. 지금 충분히 갈만하거든요. 투명감지와드까지 설치해주면서 상대편에 오예. 자 술통 폭발. 아 전멸 깔끔하게 넘어갔네요. 살택 베이비 레터도 넣고 아우 맞아. 자 하지만 세라프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죠. 헷갈림 뒤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근데 하우처 너무 많이 맞았죠. 말파이트 궁극기 1인구 걸어서. 말파이트 1인구밖에 안 들어왔어요. 헷갈림 그린자맹에서 빠져. 자 뒤쪽에 징크스 프리딜. 아 네 징크스도 네, 징크스 프리딜 씁니다. 일단 베이비도 살아 돌아가고요. 세라프 아직까지 체력 많습니다. 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 굉장히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알리스타가 있었더라면 네 정말 한타 대승 이뤄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말파이트만 잡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블라디미르가 바텀 쪽으로 가고 있고 루시앙과 그라가스가 미드 쪽에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세라프 승마이도 넘어왔습니다. 캐즈도 왔고요. 자, 상대편의 귀환을 좀 막아냈습니다. 그래프트 게이밍. 자, 이거
TDK 선수들이 초반에 빠르게 이득을 챙겨가야 되는 게 지금 점점 징크스의 성장세를 막아낼 수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사코예요, 사코. 이거 조금 무리한 트라이입니다. 왜냐면은 헤카림은 텔레포트가 있거든요. 민병대예요. 그렇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신이 멀다고 하더라도 헤카림이 뒤쪽으로 텔레포트 넘어오고 알리사가 버텨줍니다. 징크스 프리 내놓고 있었고요. 바론도 계속해서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었죠. 아, 근데 하우처가 순간에서 넘어왔는데 너무 칸을 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순간이동이 무기로 돌아가게 됐고 양팀 탑라이너 모두 다 순간이동을 무기력하게 빠졌죠. 네. 자, 일단 바론 한 번 더. 근데 알리스의 궁극기가 없거든요. TDK 선수들의 체력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거기다가 좁은 지형이 있으면 아무래도 블라디미르가 전멸 혈사병으로 이니시에이팅을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강타가 두 개예요. 강타 두 개고 킨 선수가 일단 이니시에이팅 영웅권 비수가 잘렸습니다. 하지만 알텍! 자, 알텍 지금 술도 퍼블로 밀려낸 대신에 이너 뿜매가 그래비티 게이밍이 완벽했죠! 심지어 알텍은 살았습니다! 자, 아우처 말달리자 캐즈! 안 물렸습니다! 세라프도! 세라프도 물렸어요! 보너스로! 마무리! 아, 이거 바론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추가 이득 가져갔습니다. 알텍은 이미 미드를 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놈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비티 게이밍. 왜냐면은 강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크스가 밀려오는 라인을 밀면서 미드 억제기도 충분히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바론과 억제기를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비티 게이밍. 이거 방금 전에 TDK 선수의 명백한 실책입니다. 방금 징크스를 물기 위해서 그라가스와 블라디미르가 인원 분배가 안된 대신에 그래비티 게임 선수를 나머지 챔피언으로 전부 다 딜러주는 물었었거든요. 네. 자, 이러면서 탑까지 밀립니다. 자, 이거 확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비티 게임 선수를 지금 주도권 확실하게 가져왔어요. 물론 세 번째 드래곤은 TDK 선수를 가져감으로써 다섯 번째 드래곤을 챙길 가능성은 TDK 선수를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는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알테 선수에게 인원이 과다 분배가 됐죠. 거기다 나머지 선수들은 하운초 선수 거기다 킨 보브 선수 계속해서 주 딜러진들 물어줬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알테 선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카이팅 해가지고 캐즈 선수로부터 살아나기도 했고요. 거기에 여기서 하운초 선수가 W 스킬을 키니까 딱 여기 블라디미르가 귀한이 취소가 됐었죠. 그렇죠. 자, 이제 용 1분 50초 남았습니다. 이번에 TDK가 꼭 챙겨야지 바론 뺏긴 거, 그 한타 패배한 거, 억쟁이 날아간 거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일단 바론 버프를 들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를 바텀 미처타를 민과 동시에 헤카림도 타 미처타를 압박시켜주고 있거든요. 알리사 강철의 영향을 먹어서 어느 정도 CC계 면역도 생겼고 거기다가 승천의 부족과 정당의 영광 두 개 이니시에이팅 아이템을 둘른 알레스타거든요. 그리고 이제 탑도 명합니다. 비슈가 탑 맞기 바빠요. 그렇죠. 비슈 선수가 저런 식으로 탑 쪽에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라인 클리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빅토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압박을 넣어줄 수 있는 건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죠. 네. 아, 알티 선수 이제 치명 다 터지면 1300 들어갑니다. 아파요. 거기다가 방금 전 교전으로 수은장 시디밖에 없 어떤 징크스가 헤르메스의 12토가 나온 것도 이번 관점이죠. 5코어입니다. 5코어. 그에 반면에 지금 루시아는 아직까지도 4코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징크스와의 딜루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운초 선수가 탑 라인을 밀고 미드에 바론 버프까지 주고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를 지금 주도권 완벽하게 잡아왔습니다. 지금 어쩌면 불리한 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팬들이 TDK를 연호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승천의 부적 키고요. 자, 알리사가 앞포지션 잡으니까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운초의 위치를 봐야죠. 무브와 위치를 봐야 되는데 알텍이 계속해서 포탑을 때려주고 베이비가 너무나도 쉽게 지금 데미지를 많이 받았죠. 어쩌거나 상대편의 지임을 계속 막아내주면서 버니뷰 잡혔고 자, 일단 1차타를 밀어내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알리사! 아이고, 키니! 알리사였습니다. 네, 키니의 궁극기. 그렇죠. 그냥 보내버립니다. 블라디미르가 방금 전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진 후에 민병대를 타고 넘어온 건데 자, 이거 알텍 전멸 쓰고 도망치고 있고 베이비가 다시 한번 긁어주면서 상대편의 지임을 좀 막아내고 있긴 합니다만 역부족해요. 리신 음파가 맞았습니다. 렛맥 잘렸죠. 자, 이러면 베이비 혼자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못 되죠. 막아요, 못 막아요. 싱크스가 미니언 잡으면서 체력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구도죠. 자, 세라프가 달려들어가서 알텍을 노려봅니다만 알텍이 자 태용성을 걸었습니다. 비용덩이. 자, 알텍 한 번 더 수혈 선율 퍼도 이거
마가 넥슨이 힘들죠. 네이신과 말파이트가 넥서스를 포커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NALCS 썸머 1주차 두 번째 날 마지막 경기는 그래비티 게이밍이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분명히 세 번째 드래곤까지 TDK 선수가 가져가면서 드래곤의 우위를 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바론 쪽의 교전에서 원딜러인 징크스가 계속해서 살았거든요. 그라와스와 블라디미르를 2인 커버를 하고 그 뒤에는 정말 모든 선수들의 분배가 깔끔했던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 거죠. 확실히 뭔가 좀 나름대로 분전을 했습니다만은 이 식스맨만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비티 게이밍에게 계속해서 내일이 이제 오브젝트 컨트롤 쪽에서 한타에서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도 네, TDK 같은 경우에는 2패. 2패. 아, 1주차를 내리 패배하면서 이러면은 사실상 이 비자 문제나 이 뱅카드 박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픽뱅 구도 자체에서 아무런 이득을 챙겨가지 못하는 TDK 선수들이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개의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네, 먼저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선수고요. 자, 네. 네. 여기 경기 결과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경기 결과가 잠시 나왔었고 랭킹. 네, CLG와 팀 리퀴드가 2승 0패로 공동 1위. C9과 팀 임펄스, 에너미 스포츠, TSM 그래비티 게이밍, 팀 디그네이터스가 1승 1패로 3위. 그리고 팀 A과 TDK, 팀 드래곤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0승 2패로 아쉽게도 제하위권에 머물게 됐습니다. 일단 TDK 선수들은 아무래도 9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서브 멤버이고 다음 주차 때는 이제 제대로 된 멤버들이 합류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봐야겠죠. 거기다 픽뱅 구도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달라지는 TDK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첫째 날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LCS 1주차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유럽 LCS로 돌아옵니다. EU LCS. 네, 저는 아니죠. 네, 이번 센센마님이 들어오죠. LMH와 자이언츠 게이밍으로 시작을 해서요. 푸나틱과 로켓, H2K 게이밍과 캠비 게이밍, SK 게이밍과 오리겐, 유니콘스와 코펜하겐을 부재 경기 다음 주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NALCS 뭔가 이 남기는 것들 그리고 이제 즐길 것들이 넘쳐나요. 그렇죠. 확실히 역전승도 나오고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경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확실히 이 북미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NALCS 1주차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EU LCS 2주차 첫 번째 날 경기로 돌아올 곳에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민호 해설,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